가상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인생사 세움지마 어떤 일에도 좌절은 금지입니다. 마지막에 야 이번 한 후에 마지막에 45에 당첨된 옛 와이프. 아 근데 아까 그 화면 보면서요 방청객에서요. 이혼 잘했어.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약 저런 상황에서 우리 이재 씨가 어떻게 했을까 그게 궁금해요. 뭔 소리예요? 아니 만약 제 결혼 6개월도 안 된 사람한테. 아니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됐다. 예? 저런 상황이 됐다. 예? 옛 와이프가 240억 됐으면 새로 만날 분이 300억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럼. 그럼.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여보 복권 좀 사.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카드 총 회원 수 8천만 명, 하루 평균 사용 건수 1,600만 건, 2010년 사용액 412조 원, 신용카드 쓰는 만큼 잘 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그냥 사용하십니까? 신용카드 역시 모르면 손해. 먼저 손해보고는 못 사는 남자 박철수 모셨습니다. 이 검은 위장막의 정체는 잠시 후에 밝혀지도록 하고 모르면 손해 신용카드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신용카드 모르면 손해 헬스원. 우리 아빠는 정년결은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고생한 저를 위해 에어컨을 사러 가셨습니다. 70만원? 70만원 할인? 저기요. 네, 안녕하세요, 손님. 저기 이 에어컨 얼마예요? 네, 이 에어컨 110만 원인데요. 스펀지 카드로 사용 시 서포인트 70만 원까지 할인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70만 원 할인이요? 아빠의 스펀지 카드에는 이미 70만 포인트가 적립된 상태였고 그동안에 쌓은 포인트로 에어컨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일말의 고민 없이 1000포인트 결제에 동의한 아빠. 여기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로 1000포인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박철 적립 있잖아요, 정말. 생각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카드로 가도 될것 같은데. 역도상. 기존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택한 박철 씨. 70만 포인트를 갖다 먼저 까주고 그 다음에 다시 40만 원만 더해서 물건을 사게끔 해주질 않을 것 같아요. 정답 공개. 3개월 후 카드 명세서에서 미심쩍은 내역을 발견한 아빠. 2만 원이 뭐지? 1000포인트 결제 내역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2만 원씩 청구됐던 것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스펀지 카드 사죠? 네, 고객님. 예, 2만 원이 매달 계속 빠져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몇 달 전에 에어컨 구입 시 선포인트로 할인 받으셨죠? 네. 매달 포인트로 차감하지 못하셔서 현금으로 재청구된 겁니다. 네?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빠야 되는 건데. 저는 이미 70만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 후 36개월간 매달 적립된 새로운 포인트로 차감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드를 그만큼 안 쓰면 현금으로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선포인트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무섭게 그렇다면 36개월 상환 조건으로 선포인트 70만 원을 할인받기 위해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카드 사용액은 얼마일까요? 얼마나 써야 돼요? 매달? 객관식입니다. 1번 80만 원, 2번 100만 원, 3번 120만 원, 4번 180만 원. 이제 생각의 시간 드립니다. 나 미안해서 죽겠네 진짜. 가장 큰 핵심 180만 원 선. 경험에서 우러난 그의 결정은.
물론 이게 가맹점마다 다릅니다. 조금씩 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월 평균 적립률을 한 1.25%로 가정을 했을 때 예. 한 뭐 180만 원 정도, 예. 정도 사용해야지만 예. 그 포인트를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80만 원 써야 되는 배가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큽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네, 처음에 돈 안 들어간다고 안심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큰일 났는데 신용카드 모르면 편해 페이스북. 얼마 전 아빠의 3포인트 결제 실수로 인해 집안 경제는 기울었고 그로 인해 엄마는 상심에 빠지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 문제. 그런데 그때 엄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런 인간이 그냥 이것 때문에 카드값 얼마나 더 써야 하는 거야? 지겨워 진짜. 전화 왔네. 여보세요? 고객님, 리볼빙 서비스 혜택이 있어 안내 전화 드렸어요. 어? 리볼빙 서비스요? 네, 카드값의 10%만 결제하셔도 연체가 되지 않는 서비스예요. 고객님이 만약에 카드값으로 100만 원을 쓰셨죠? 그럼 10만 원만 결제하시고 나머지 90만 원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문제입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네모가 있다. 리볼빙 서비스는 이자가 있다. 리볼빙 서비스로 인해 한동안은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었던 우리 엄마. 그런데 이걸로 리볼빙 서비스 남은 300만 원 다 갚아버리겠다. 300이 아닌 거지. 여보세요? 네, 스펀지 카드입니다. 네, 리볼빙 서비스로 받은 300만 원 갚으려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총 갚으실 금액은 345만 원입니다. 네? 얼마라고요? 네, 345만 원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45만 원 왜 부는 건데요?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 29%를 더 내셔야 해요. 29%? 네, 수수료 29%요? 리볼빙에 이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는 최저 7.8%에서부터 최대 28.8%까지 카드사마다 차차만별.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리볼빙 하면 되니까. 6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리볼빙 하면 되니까. 한국 서비스 받으면 되지. 리볼빙 하면 되니까. 일시불 할부 현금 서비스 중 리볼빙이 되지 않는 것은? 그의 선택은 할부. 약속을 해서 여기에 관련된 이자가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통합 환산으로 해서 리볼빙으로 매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부. 출발이 좋았던 박철 씨. 과연 이번에도 그는 답을 맞출 수 있을런지. 할부 정답입니다. 아유 진짜.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사항. 고객님, 가입할 때 플랜, 페이, 해당 결제 서비스 신청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불리는 모든 것은 리볼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언뜻 들으면 순수한 서비스. 무슨 이자 저렇게. 그리고 꼭 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리볼빙 가입자 수는 무려 1,600만 명. 이 중 한 명의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모르는 손에 케이스 3. 아빠의 3포인트 결제와 엄마의 리볼빙 서비스로 우리 집은 통비 박산이 났습니다. 도저히 이런 집에서는 살 수 없다며 우리 누나는 홧김에 시집을 가겠다 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으로 갔습니다. 카드야, 카드야.